우리는 위생적으로 최악인 한 뷔페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예식을 비롯해 여러 잔치와 상설 뷔페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곳. 도대체 어떤 음식이 제공되고 있을까? 오전 10시 먼저 차려져 있는 음식부터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구워서야 할 조기는 이미 기름에 찌든 상태. 그때 마침 주변을 정리하던 직원이 초밥이 담긴 접시를 손질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가져온 술에 몇 개만 따로 빼놓은 초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빼놨어요? 상했어요? 어저께 해놓은 건데. 아,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모양이 망가진 초밥을 제외하고 어제 나갔던 초밥을 그대로 둡니다. 음식이 몇 가지나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만한 음식 준비를 다 언제 해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만드는 음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을 들어가자마자 좀처럼 믿기 힘든 광경. 꽤 몸집이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놀랄 일이 많아요? 다양한 일이 펼쳐질 것 같은 이곳. 먼저 편육을 꺼내드는 직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 그런데요. 지금 나갔다가 네. 그거는 이제 얘는 저번에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만들었는지 얼마 안 된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먼저 만들었던 거랑 먼저 사용을 하겠어요. 네. 재사용에도 순서가 있는 법. 어제 나갔던 편육은 가장 아래에 깔아둡니다. 그리고는 다른 접시에 담긴 편육을 꺼내듭니다. 가장 먼저 냄새부터 확인하는 직원. 이건 언제 나왔던 거예요? 한참 됐어요? 냄새가... 방금 전과 다르게 이 편육은 윤기가 없어 표면이 말라 있습니다. 음식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던 차에 직원이 무언가를 가져와 편육에 뿌립니다. 분무기에 들어있는 액체는 무엇일까? 이게 지금 소주물이에요. 아, 소주물이에요? 네. 지금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다. 이제 네. 사용을 하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이 근데 병이. 우리는 소주를 뿌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안 된 거는 윤기가 반들반들하고 좀 말라있는 오른쪽 편육의 상태. 소주를 뿌리고 나니 금세 새것처럼 윤기가 나 보입니다. 이번엔 반대편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 직원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줄 싸세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무지, 오이, 햄, 맛살로 총 4가지. 그런데 조리되어 있는 햄 포장지가 조금 수상합니다. 유통기한의 날짜가 2월 24일. 그러나 취재 당일은 4월 28일입니다.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재료.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조금 신냄새 나는데? 신냄새 난다고요? 떠도 괜찮은 거예요? 아, 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맛살의 상태는 어떨까? 원래는 결대로 찢어져야 할 맛살이 쉽게 뚝뚝 끊어집니다. 원래는 다 쭉쭉 찢어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쭉쭉 안 찢어져요? 왜 안 찢어져? 칼로 다 찢어야 돼. 아.
우리는 맛살의 유통기한도 확인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다른 햄도 유통기한이 4월 24일. 진공포장 순대의 유통기한은 4월 9일. 언제 가져왔을지 모르는 영근의 상태는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뭐 버리는 게 없네요. 여기. 여기요? 네. 오지마, 똥만 버리고.